택틱을 들어간 다음에 되게 많이 흩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DRX가 잘 받아먹고 파헤치면은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제스트가 오늘 진짜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제스트가 가져다주는 인포메이션이 몇 분 몇 초에 어떤 상황에서 저게 만들어지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라서요. 그리고 앞선 토너먼트에서 앞선 경기도 스시보이즈도 잘했고 가네 선수 역시나 팀의 핵심입니다. 네, 버즈 선수가 함께 들어오고 있고요. 확실히 등장할 때부터 뭔가 선수들 컨디션이 어제보다 확연히 좋아 보여서 네. 그게 좀 이런 부분은 안심이 되네요. 다행이죠. 어제 네. 진짜 1세트 보고 많이 아픈가 싶은 걱정이 경기 중계 도중에 좀 들었었는데 어찌 됐던 간에 본인들의 능력으로 잘 극복을 했고요. 네. 자, 알비가 오늘도 한번 시원한 거 클러치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 알비 선수가 아, 이번 라운드 졌다. 아, 위기인데 그럴 때마다 그 라운드 본인이 클러치 해주는 모습들이 눈에 아직도 선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이번 대회 최고의 수훈값은 제가 보기엔 알비가 맞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매경기 1대3 클러치가 되게 중요한 라운드 때 어려운 난이도를 해준 거라서. 그리고 편선우 감독이 역시나 이번 대회는 완벽하게 좀 준비를 했구나 느낀 건 어제. 근데 갑자기 이제... 네온을 잡으면 뭔가 경기력이 100% 나올지 궁금해. 아, 오맨이네. 오맨이에요. 오맨으로 가요. 연막, 투연막. 스택스. 아, 노엔트리가 나요, 설마? 버즈가 아니야, 레이즈. 아, 버즈가 레이즈를 선택하네요. 그리고 제스트. 들어가면 스킬 딱 찌르고 들어가는 게. 네. 자, 켈조이의 스킬들도 모두 정리하면서 나노수험. 나노수험에 지금 아, 저 끝자리 걸렸네요. 그렇네요. 스시보이즈 나노섬은 당했습니다. 알비가 해줘야 됩니다. 네, 여기서 피해망상으로 꼭 균열 타이밍 매서운데요? 피해망상 안 맞았어요. 공격 시작 지점 마코 하나. 와, 근데 마코의 커버 때문에 알비도 살았어요. 그렇네요. 아, 교전! 알비! 자, 알비 이제는 끊겼습니다. 버즈 일단 스시보이즈 페인트 잔으로 잡아냅니다. 던지고 들어가는 것만 봐도 이게 숙련도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결국 이렇게 깔끔하게. 자, 그래도 총을 많이 떨궈야 돼요. 네. 지더라도. 오, 가네 선수가 마코를 잡습니다. 오, 교환! 오, 교환! 제스트, 교환! 스택스가 아직 있어요? 아, 여기서 하나만 데려가도 당했는데. 하나만 데려가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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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냅니다. 하나를 더 데려갑니다. 야, 안 끊기면 돼요, 이건. 네. 이것만으로도 오케이. 빼고 봤어요. 살려달라고 마코가. 되겠고, 개돌교 마코는 안 죽혔어요? 오, 마코! 데려가요? 두 명을 잡았어요! 근데요, 탈론이 에임에서도 밀리면 피해망상 맞았어요. 너무 유리합니다. 앞쪽 보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 뒤로 빼고 있는 스시보이즈 체력 34밖에 오, 그래도 둘을 잡았어요? 아, 이거 사고 났는데요? 자, 2대2입니다. 2대2예요? 아, 이거는 오, 제스트 정리됐고 절대 질 수가 없는 라운드였는데 이번 대회 버즈라면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네, 스파이크 붙기 전에 하나 정리해줘야 됩니다. B 롱 쪽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이제 들어오죠? 들어옵니다. 오, 그렇죠! 오, 버즈 하나 잡혔어요! 이러면 야, 긁을 때 주도권 버즈한테 이거 있고 됐어요. 체력 없어요! 아, 아, 그런데 폭지가 안테나를 세게 보고 A로 드론을 설치는 버즈 복수. 아, 복수했어요. 있다고 판단되면 데미지 장식 눌러도 돼요. 네. 저거 총 못 먹게 할 거예요. 예, 총 못 먹게 루아. 근데? 아, 근데 이거 아깝네요. 사실 스시보이즈가 총 안 주려고 무리했던 거라도 잡았으면 대박이었거든요. 네. 4대 3의 구성. 아, 이러면은 좀 각신 그림이기는 한데. 알비가 알비. 근데 가네색에 끊겼어요. 마코. 이거를 이제는 2대2. 황혼. 황혼 꼽고 백이판. 야, 여기서 마코! 마코가 끊어요. 라운드를 잡아내는 대한민국 DRX입니다. 하는 거 아니까 그냥 무력 화명령 누르고 깔끔하게 총 대 총으로 하면 우린 진리가 없다. 근데 이거는 당황했을 것 같은 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모든 라운드를 A를 그냥 열었던 것 때문에 쉽게 가려고 했었는데 네. 화력 차이도 나니까. 와, 알비도 알비 연막 안에서. 자, 이렇게 되면 크루저 하나 남았거든요. 근데 그만 떨궈야 돼요. 이게 총기가 앞서 나온다. 제스트까지 떨어졌어요. 일단, 근데 알비가 이번 대회 이런 싸움을 진짜 잘 안 지긴 해가지고 일단은 네. 영리하게 네. 뛰어와. 알바 아니다. 한참 멀어. 예.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될 게 아니었지만 네. 그나마 알비가 크루저 쪽에 언더라인에 있는 제스트 자리가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제스트가 제가 보기에는 흐름을 출발. 잡고 나가야 돼. 그렇죠. 자, 근데 폭시즈가 못 들은 것 같죠? 자, 여기서! 여기서! 이거는 마코가 클리어만 해주면 일단 상황 정리됩니다. 네. 알비까지 다운이에요. 2대2. 마코가 지면은 또 알비가 클러치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버즈. 여기서 아 버즈 아 75위즈에게 잡히네요. 요거는 좀 아쉽긴 하네요. 네. 고각 귀체 던져가면서 먹고 나서 비탑을 먹을 생각. 네. 어 꼭지 보죠. 네, 근데 괜찮. 어 잠깐만. 자 크론 선수가 저지로 하나를. 아, 자 일단 마코가 잡았어요. 잘 걷어냈어요. 이거 꼬이면은 또 심하게 꼬일 뻔한 경기긴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B 사이트 설치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스시보이즈가 봉쇄 누르고 같이 가자. 어, 아 이거 커버요? 커버 되나요? 오? 오 집보이즈 제스트가 잡혀 잡아냅니다. 제스트가 아직 안. 어 제스트가 균열 맞자마자 그냥 오래 살 생각으로 숨어 있었고요. 네. 자 제스트 이거 묶여요. 여기서 어, 가네 선수에게 정리당하네요. 마코만 남았습니다. 자, 하지만 마코라면? 마코? 아 가네한테 당하고만 해요. 스시보이지 왼쪽 오른쪽 아마 DRX는 선회한 척 하고서는 가고 싶을 것 같은데. 버즈가 하나 저. 잡았어요. 포클 보냅니다. 어? 스파이크 다운? 아 이게 또 이러면은 예. 이러면 또 살짝 갇히는 그림이 나오죠. 가장 좋은 거는 알비가 가넷을 이긴다면 네. 아, 아 이거 주면은 알비가 졌어요. 아, 기다리는 에임이었는데 이거 이러면은 그냥 독사의 구덩이 안에 갇힌 거죠 이러면. 네. 와, 와 다이가네 어디까지? 마쿠만이 남아있습니다. 샷에서 다 이겨버립니다. 여기서 아, 아, 결국 교환되면서 이렇게 라운드를 내줍니다. 어 많이 꼬이는데요 이거. 자 DRX 저 이제 A쪽으로 향합니다. 근데 이번 어 이거는 왜 교환 사실 이미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입성하는 과정에서 버즈 잘렸다는 건 저는 알비 선수가 습격을 수비 베이스 쪽으로 타서 좀 가능성을 열어두는 건 어땠을까라는 네. 생각도 했는데 근데 이거 황혼의 뱀이빨 네. 황혼의 뱀이빨 봐야 되고 자 막 아 마코 잘린 거 커요. 자 그러면 제스트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 라운드도 내줍니다. 방금 눈 멀었는데 긁은 건가요? 뒤에서 가니 다 잡았는데 거기 있는 거는 뭐 짐작할 수 있는 거니까 뭐 100% 네. 다 무조건 운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운이 좋은 건 맞았죠? 네. 오 크로즈! 크로즈! 아니 와 이렇게 되면 4대2가 됐습니다. 스시보이 옴 어 스시보이즈가 마코까지 야 그리고 총 바꾸고요. 야 근데 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진짜 이럴 거였으면 알비도 네온 써가지고 그냥 그쵸. 같이 아... 그냥 들이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레진탕 짓보이가 마무리 지면서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까지 탈론 e스포츠가 가져갑니다. 네, 들어왔어요. 입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연결 라인에 제로 포인트 찍고 들어왔고 반대쪽에서 어, 근데 이거는, 오 스택스와 제스트가 오 이거는 땡큐 수습 빨리 했고 이러면은 리테이크 할 때 좀 네. 나갈 곳이 다양해지니까 사이트 탈환을 준비해야 되는 DRX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제스트가 안 잡혀야 돼요. 네. 아, 이거 잡히면 각도 뚫으러 오는 거예요. 거거든요. 제스트 하나! 어, 예, 어. 이거 다행이에요. 자 교환됐습니다. 있는지는 다 알기 때문에 자 균열 그리고 해체 배짱해체! 배짱해체! 해체! 가능하죠. 해체됩니다. 이러면 분위기 달라지는 거죠. 스노우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블레! 오! 가나다한테 당했어요. 아, 이거 저, 아니 지금 연기하고 나갔는데 이걸 자 아. 그러면서 아 제스트가 그래도 크로즈는 끌어냈습니다. 스시보이즈 버즈 어, 스택스 좋습니다. 교환 영역 전개는 DRX가 지금 나쁘지 않아요. 어 가네드한테 제스트가 또 당해요. 아 스택스가 한번 해주면은 이것만 이겨주면은 모르는데 그런데 여기서 야, 오! 해줬어요 해줬어요 스택스가 해줍니다. 현재 중입니다 알비가 폭지가 아, 돌아서 네, 알고는 있어요. 감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요 알비 아 이달이 오 다행이에요. 위험했어요. 균열 뺐죠? 아 그런데 집보이에게 스택스 당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뺐고요. 네. 이러면은 수확이 있는 거죠. 연막 활용해서. 네. 아 그런데 공 빼기 한 거는 좋아요. 네. 같은 오도예요. 이 전 라운드랑 그리고 제로 포인트로 알고 생각보다 있는. 생각보다 스시보이즈가 너무 가까워요. 막 치면서. 어 이거 너무 연막? 빠른데요? 어 네 이런 거. 어, 이런 스택스. 게 진짜 네온이 비치는 거예요. 자 이제 가넷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 여기서 야, 오 알비. 알비 와 피해 갔어요. 그리고 DRX 본대가 잘 싸워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자 이제 두 명밖에 남지 않은 탈론 e스포츠입니다. 아, 스택스가 아, 둘을 잡아냅니다. 결국 이렇게 마무리. 자 그러면서 말씀해주셨던 탈론 e스포츠는 돌리네요. 돌려요. 이거, 네 이거 원래 아, 아 네, 마코가 바로 가면 좀 레이더 봤던 것 같아요 반응이. 네 그런 것 같네요. 이게 B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사운드 듣고 반응하기 전에 가가지고 아 이러면. 그러면서 잘립니다. 잘려요 이렇게. 적인 건 얘네한테 내가 져? 네. 네. 아 그래서 소위 표현하는 말리는 경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DRX거든요. 여기서 와. 네 이거는
제스트는 좀 뭐 제스트? 오! 제스트? 자, 아, 스택스밖에 안 남았네요. 네. 가네시 또 정리하면서 방향이 수비 진영 수비 본대 밀어놓고 네 하나 들어갔다 콜했어요. 가네시 선수가 오버드라이브까지. 아니 동선 선택이 좀 남다르긴 해요 진짜 탈론이. 와 이러고 돌려요. 와 예 네, 이러고 돌립니다. 그러네요 지금 A사이트 이걸 그래서 버즈가 잡아주면은 양각이에요. 버티면 돼요 버티면 돼요. 여기서 그렇죠 버즈가 막아냅니다. 이거 알비 사운드 때문에 됐어요 됐어요. 아 이제는 스시보이밖에 남지 않았네요. 벼랑 끝에서 라운드 따내기 직전에 DRX 이렇게 따냅니다. 어, 이거 아마 폭스가 폭시즈가 제로 포인트 A쪽에 써주면서 흔들 것 같거든요. 오. 여기서? 아 근데 어, 마크! 아. 근데 지금도 진짜 웃긴 게 메인 메뉴가 늦게 오고 네 메인 메뉴가 먼저 오고 아니 지금 미끼는 출발도 안 했는데 메인이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오히려 폭주가 먼저 갔으면 흔들릴 수도 있었는데 네 자 크루즈가 설치합니다. 스피스 하나 더 많은데 여기서 잡았어요 스택스가. 하나 남았습니다. 찍어놓고 폭지를 잡습니다. 아 이러면 약간 난이도가 있긴 있어요. 네. 이거 무력화 명령이 다 눌러야 돼요 황혼이랑. 아 여기서 이거 어, 마코 가네시 알비 잘리면 난리 납니다. 마코 오오오 스시보이즈에게 스택스 아. 그리고 마코까지 잘렸어요. 이러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아. 봉쇄 예상을 안 했을까요? 이거는 예 버즈가 하나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궤도 일격이 남아 있어서 크루즈는 일단 전선 이탈해 있고요. 아 이런 교전 지면 안 돼요. 네. 네. 이제 버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체력도 절반이하고요. 자, 아, 결국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1세트를 탈론 e스포츠가 네. 가져갑니다. 퍼스트 킬 거의 두 배 차이로 탈론 e스포츠가 앞섰었고요. 스시보이즈가 MVP 그리고 마코가 DRX에서 MVP였습니다. 아, 근데 이번 내외 DRX가 1세트 성공률은 정말 불안불안하네. 물론 이제 네. BBL에게는 이 경기를 졌지만 네. 가져가는 제로 포인트 그리고 뭐 귀책 뭐 정찰용 화살 드론 네. 그러니까 어디로 오는지에 대해서는 좀 접근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선공이에요. 아. 그러니까 수비 때는 네. 많은 인프로서 대응이 될지 모르겠지만 1경기를 지고 우리가 선공인데 예를 들어 또 전반전에서 끌려 다니면 분위기 묘해질 수 있습니다. 귀책 여기서 자, 아 이제 이거 놀랄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은데요 안에. 아,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가위바위보를 완전히 줬습니다. 그러면서 야. 지금 세 명의 선수가 다운됐어요. 여기서 아, 스택스가 하나 떨어뜨리긴 했는데 그래도 네 명 남아 있고요. 아 이거 원래는 먼저. 예 마코가 열어주고 돌리는 생각도 미리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되면 양각이에요. 아 끊기네요. 마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마코 입장에서는 에임을 끌어올린다는 느낌을 해야 됩니다. 계속 안쪽에서 싸웁니다. 충격용 화살. 그리고 자, 총소리만 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마코 침착해야죠. 마코 둘. 좋아요. 이거 진짜 안 떨군 거 다행이에요. 이거 트레이드 될 뻔했어요. 타이밍이 180도 돌려서 지금 두 명을 잡아냈습니다. 예. 네, 안 떨군 네. 게 다행이에요. 자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이러면 이 무결점 때문에 지나간 두 개의 라운드들 전혀 잡고 자, 끊어졌고요. 이러면 여기서 어, 안 빼요 가네. 가네 있다는 거 배짱. 알거든요. 와 어차피 한 발에 갈 거야. 아 에이쇼 저거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그거 잡아야 돼요. 크루즈. 크루즈에게 버즈까지 끊겼고요. 트레이드가 너무 안 나왔어요. 근데 일단 보죠. 2대 3인데 네.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루어 설치하는 동안 마코가 땅 조금 크게 먹어놔야 되거든요. 자 가네시 두... 야 제스트 야 이걸 이겼어요. 자 성운 작업 이쪽 하나 막아놓고 한 명이 어디든지 몰라가지고 더블인데 그걸 몰라요 아직. 아파요 이거 할 거 다 했어요 마코. 자 진짜 마코 이거 가기 전에 한 명 잡은 거 대박이었어요. 자 제스트랑 가는 제스트가 하나 총기 바꿨고요. 아 보이죠 보이는데 자 여기서 천천히 집착! 에임 떨어지지 않았어요? 쇼트! 여기서! 제스트가! 어디에서 쇼트를 들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죄송한데 쇼트 들었을 때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중력의 세 플래시 드랩에 맞았어요. 일단 시간 필요해요. 자 여기서 자 크루즈 출발. 연막샷 그리고 메인 체크! 비망상! 내 메인 누군가 봐야 돼요! 비망상 때문에 가네시! 메인 여기서 볼까 메인 끊기네요. 다 끊기네요. 이거 급해요. 절야광이 나오고 맙니다. 아
아니 이건 뭐 GRX가 아니랬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샷이죠. 네. 아, 가넷이 또 두 명이나 잡았어요. 네, 이거는 셋업이에요. 고각귀체 찍힌 거라서 그나마 더 나. 정말 배자만 돼요. 배자만 돼! 오! 버지가 그래도 자 일단은 하나 떨어졌고요. 아 여기 뒤에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라운드 가져가요. 조밥자의 미스. 자 폭지. 이거 1900 크레딧판이거든요. 자 쏘면서 확인합니다. 일단 뒤 없이 가고 있어요. 예. 아 버즈가 폭지 잡아냅니다. 오퍼랑 저렇게 보는 거니까 이게 좀 대화가 다르거든요. 오퍼의 포스팅이에요. 네. 아 일로 가요. 오 세이로 들어가는데요. 황원 쓰고 봤어요. 자 교전에서 아 집보이에게 스텝스. 아니 이거 두 명 끊기면. 자, 어 그래도,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서 버즈가 3대2. 버즈가 아, 버즈 네네. 끊겼어요. 마코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이게 또 붙는 거에 가네요. 아, 근데 이게 첫 번째라도 그 같은 거잖아요. 그 드론 안 빼요? 오, 이제 뒤로 맞아요. 가넷 갈 뻔했어요. 가넷 선수가 근데 가넷이 또 키라고 이러면서 숏에서 계속 연계해 줍니다. 아니 저것도 엉망샷이거든요. 와, 아니 칩보이 칩보이. 아니 저게 근데 가넷이 엉망샷으로 한 명 보내가지고 마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야, 결국 수시보이즈 그냥 정리하면서 자 보여주고 수시보이즈만 있거든요. 네. 오케이 성강 들어와서 제트 들어왔어요. 아, 좋아요. 그렇죠. 이거죠 이거죠. 연계 버즈가 잡습니다. 근데 연비비비비 메인 연막인데 메인 누가 봐야 돼요? 뒤에 크루즈 아 이거 크루즈 봤어요. 와 다행이에요. 와, 크루즈가 놓쳤어요. 도망 설치는 돼 있고요. 아 우주 장벽 들어와라. 아, 네. 장벽 들어와라 인파이트다. 네. 자 여기서 교환이 됐어요. 저걸 데려가요? 머리샷 버즈 지포 다당 3대3 3대3 연막 보여주고 와 진짜 긴장된 순간이에요. 우주장벽 뒤에서 야, 다 한 번에 쏟아져 옵니다. 여기까지 교환 교환이 됩니다. 크루즈 2대1 상황. 또 정리가 져요. 형 데려왔습니다. 가네. 예. 이제 근데 마코 올려와요? 선수가 이거 유리한 각을 잡고 가네. 예. 자 A의 둘인 거 알았어요. 네. 자 메인을 쌩에 들었으니 싸먹자. 섬광 들었고 RB가 하나 기체, 잡아내면서 거기까지. 네, 몇 명이 없어가지고 떨구면 AR로 다 도배될 것 같긴 한데 스파이크는 씹어졌습니다. 자, 폭지 어딨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일단 제스트 잡혔고 언더만 일단 안 밀리면은 봉쇄 스시보이즈 봉쇄를 사용합니다. 아 오맨으로 긁어요. 아 저 봉쇄 구슬력이 좀 과감해 올라가다가 아 이러면은 또 몰라요. 이렇게 되면 3대3에서 아 오퍼 때문에 연막이 있는데 이 가넷 하나 때문에 지금 꼬이고 있거든요. 아 버즈가 잡았어. 네 해체 스시보이즈 해체 중인데 가넷체 결국 예. 잡아냅니다. 아 다행입니다. 체크 됐죠. 또 나왔니? 네, 이거 잡으면 아, 이게 잘 끊었어요. 알비가 가넷을 끊었습니다. 네. 아우 너무 나왔어요, 진짜. 네. 근데 이것도 아까는 왜 맞았냐면 H.O.G 같이 근데 폭지가 오퍼를 들고 그리고 이 타이밍에 이 타이밍에 페이드한테 B 맡겨 놓고선 A 셋인 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이 타이밍에. 아, 팬텀. 근데 A로 갑니다. 자, 교전 알비 하나. 알비 2. 알비 3. 알비. 아, 잠깐만. 아니, 알비 셋 하면 버즈야. 하면 버즈야. 하면 버즈야. 이제 네 명이에요. 예. 이제 네 명. 아, 몰라요. 일단 다 잡았어요. 일단 알비가. 잡긴 잡았어요. 알비가 다 잡았어요. 알비가 다 잡았어요. 자, 그리고 폭지, 네, 체력 26. 예. 알비 에이스. 알비 에이스 6대5. 플리즈. 아, 정리합니다. 네. 6대5 갔습니다. 한방 갔습니다. 버즈가 간 건 추억으로 붙자고요. 이런 거요. 다 찍힐 거예요. 들어오는데요. 연막 아니 연막. 아, 죽었어. 그런데 간대 상자. 두 가지 해야 돼. 둘. 제스트. 조갈. 자 그리고 여기서 다 했어요. 근데 제스트는 할 거 다 했습니다. 3대2예요 침착하게 제스트. 자, 아직 제스트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굳이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됩니다. 천천히. 오 근데 폭지에게 알비가 맞춰요. 나머지가 잘리면 안 돼요. 자 이쪽 충격 화살 간다. 나한테 살려. 잡았어요. 자 폭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스트. 제스트 기둥이다. 네. 아직 안 들어왔구나. 폭지. 아 도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아, 걸렸어요. 아, 걸렸어.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요. 설치 소리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위험한데. 아! 제스트 제스트 다 잡아냅니다. 제스트가 다 잡아. 자 이거 귀체 그렇죠. 던졌고 화살
자, 여기서 포지션 들어오는데요. 어, 그런데 카네다한테 에임 흔들렸어요. 아, 접어야 돼, 접어야 돼. 어, 제스트가 오히려 꼬고 와, 이거 대형사고, 대형사고 하는 제스트 센스! 제스트! 잡아냅니다! 와, 제스트 센스! 폭주밖에 안 남았어. 기가 막힙니다. 순간의 기지. 아, 폭지 여기서 제스트. 정리됩니다. 야, 이게 정말 고참의 힘이죠. 제로 포인트 던져서 알았고 그러면 에인가 일단 미드 한 명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이거 교전에서 이기면 돼요. 이거는 여기서 교전을 이겼어요. 그러면 나머지 A예요. 네. 이것도 주경이 됨. 야라라. 오, 스탯. 알비. 백업, 백업, 백업. 제스트 괜찮아요, 괜찮아요. 알비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마크가 스시보이즈까지 정리하면서 이렇게 라운드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이 경기를 6대 6을 전반에 만들더니 이제는 10대 6까지 왔습니다. 자, 안정권 버즈. 헬로. 버즈. 간에 떨어뜨립니다. 어, 왔어요, 왔어. 어,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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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자, 여기서. 자, 이건 살아서 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경고가 빌 틈이 없습니다. 네, 다 찍혔어요. 이거는 아. 연막 펼쳐주고. 네. 긁어야죠. 교환. 아, 또 다시 교환. 근데 잠깐만요. 이런 거 조금 더 같이 해보고. 근데 뭘 교환돼서 다행이긴 한데. 네. 이게 그나마 위기라면 이번 라운드가 위기예요. 자, 여기서 들어오는데요. 쇼티, 어, 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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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티. 현대는 필승폭. 아, 근데 폭지가 연막. 아우, 저 월샷 아깝네요. 자, 일단 설치는 합니다. 이거 플래시 드라이버 던지고 해야 돼요. 자, 어, 근데 메인의 A 다리가 너무 좋네요. 어, 오퍼레이터? 자, 2대 1에서. 어, 눈 안 멀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알비. 하나 더. 같은 쪽에서 같이 들어가나요? 안에 있는데요, 안에 있는데요. 오! 오! 총 바꿨어요. 아, 어, 이거 센스 있는데요, 폭주도? RG가 한 번만 해주면 세게 타! 알비가 할 겁니다. 그리고 해체까지! 됐어요, 무력화 명령 완성. 네. 정찰용하다. 아, 이런 네. 거 좋습니다. 이거 버즈 예. 내보내주는 거거든요. 11대 6에서. 근데 아무도 안 지켜서 버즈는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나가면 안 돼. 오, 이거 좋네요. 여기서? 자, 연막 치고 그리고 들어왔어요. 야, 중력의 샘 버즈. 저 죄송한데 못 봤냐? 누가 지금 천장에 머리 부딪히고 떨어졌거든요. 이게 마코가 중력의 샘 땡겨주는 거에 걸려가지고. 예. 아, 근데 너무 저게 좋습니다. 아스트라가 오맨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건 저거예요. 자, 알비 일단은 쓰지 않고요. 알비 들어오면 쓸 생각인 것 같아요. 백업은 스타트 끊는 거는 알 버즈 시야에 먼저 들어오면. 자, 소리 제스 들었어요? 커버 잘 해줘야 돼요. 소리 들었습니다. 30초 안쪽. 여기서 제스트게! 원래 백포트는 예, 제스트 조이네요.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끌당 준비, 연막 준비. 연막 키고 끌당. 그리고 연막 들어왔고요. 자, 한 명 들여보냈고 A사이트 진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잠깐만요. 여기서! 그렇죠. 오, 여기서 마코! 예,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결국 마코가 가네까지 예. 정리합니다. 백업 다 왔어요. 자, 3세트 갈 것 같습니다. 갑시다, 아이스박스로. 방어. 갑니다. 그리고 마코가 폭지 정리해서요. 크루즈 남았습니다. 이제 한 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어, 크루즈. 예, 버즈 시간 안 돼요. 시간 안 돼요. 네. 에이, 이거 뭐 어, 설치 되겠네요. 어, 저 몸개그? 그래요. 많이 오, 급하, 어, 많이 오. 급하죠?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러면서 설치 그냥 가져오죠. 와, 버즈. 버즈가 칼폭으로 정리합니다. 예. 이렇게 세트 끝. 아, 근데 실제로 마코라든가 뭐 특히나 제스트가 239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마코 쪽으로 몇 번 하는데 마코가 그냥 쓸어 다 맞고 알비랑 네. 제스트가 1대 다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스트 선수가 정말 침착하게 네. 견뎌줬습니다. 역시나 스택스 하버 올려놓고 있고요. 짚보이즈는 체인버를 올려놓고 어, 있습니다. 체인버 짚보이가 오늘 그렇게 컨디션이 근데 아박에서는 충분히 할 만한 요원이기는 해요. 체인버 되게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이거를 꺼내면은 제가 보기엔 괜찮을 거예요. 안 하네. 아, 짚보이즈도 하버예요? 할론도 하버? 어, 잠깐만요. 오, 이거 미러픽이에요. 미러픽이에요. 완전히 똑같은데요 지금? 하루 만에 이거를 컴포로 밀어놓습니다. 네. 아, 스틱 깔아놨을까봐 이거는 간을 보는 거고 설치. 아, 해만으로. 설치까지 확실하게 됐어요. 해만까지 주셨으면서. 아, 이게 이거 말씀드렸어요. 이게 해만이 깨지기도 네. 잘 깨지지만 피스톨 라운드니까 저렇게 강설이 되는 거지. 네. 이게 AR이 나오면 저런 플레이 안 됩니다. 어. 여기서 버즈가 자,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3대 5. 아, 좋아요, 제스트. 아, 제스트가 짚보이를. 아, 이거는 혹시? 추격 화살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마코 알베밖에 남지 않았어요. 체력 상황이 많이 안 좋거든요. 아, 아, 정찰용 화살. 마코. 아, 네, 정찰용 화살 대박 났어요. 게이지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네. 아, DRX가 지금 힘들어요. 이렇게 들어가기.
자, 가네 선수. 자, 여기서 너무 좋아. 체력 5 남았어요. 체력 5 남았습니다. 한 번에. 아, 그런데 저게 안 잡힌 게. 아, 저게. 이거 무조건 이겨야 돼. 무조건 이겨야 돼. 이거 진짜 안 돼. 얼타. 마커. 집보이 그리고 제스트 1대1. 집보이 HP가 이제 스치면 사망이라 오히려 과감하게 설치합니다. 오케이. 설치해요. 어우, 다행이에요. 설치 시간이 되고. 네. 긁으면 아! 이 싸움에서 체력이 설치 완료. 그러면은 RB가 얼마나 버텨주느냐인데. 아, 근데 미드에 나온 거 모를 것 같아요, RB가. 죽기는 할 거예요. 죽기는 하는데. 어, 여기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었고요. 네. 심판을 먼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탈론 e스포츠. 근데 딱히 진영 붕괴가 될 만한 그런 위치는 우리가 아니고요. 네. 제스도 변수만 들고 붙었어요. 어, 스시보이즈. 제스. 여기서 아, 아 교전. 아! 한 번에 떨어지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 잠깐만요. 마코. 1대 1.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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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우리 편. 이러면 해체 못 해. 해체 못 해요. 해체 못 해. 자, 해체 못 하네요. 마코. 야, 여기서 마코가 시간 벌어주면서 진짜? DRX가 와. 클러치 라운드를 잡습니다. 총선 게이지 이렇게 그냥 빨리 빠져요? 네. 여기서 아, 아 보낼 수 있었는데. 야, 그래도 나이스. 뱀잎발에 이어서 충격 화살입니다. 자, 그러면서 스파이크 설치. 오, 천약불로. 아, 맞았어요. 오! 한 명은 뭐. 다운. 그래도 여전히 여전히 DRX가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수찰용 화살 턴에만 안 말리면 되거든요. 이제 드론. 가넷 선수 위쪽에서 지켜보고 있고요. 스시보이즈가 버튼 잡았어요. 위에서. 자, 여기서 뒤에서 지금 여, 이쪽도 정신없어요. 막 같은 표 쏘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마코 RB가 하나 잡았습니다. 마코 연계. 와, 마코, 아, 마코 연계, 위치. 마코, 아니 마코 위치가 폭치. 안 싸워주죠. 제스 안 네. 싸워주죠. 싸울 필요 없어요. 시간 총 살려야 돼요. 오케이. 딱 결국 RB가 돌아 들어가서 처리합니다. 저거 구성계 너무 달콤한 욕당하면 안 되고 네. 설치하고 불러내야 돼요. 자, 원샷 원샷 스택스. 아, 그리고 오. 설치가 된 게 됐어요. 네, 설치는 됐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좀 안 좋은 게 하버가 잡혀 가지고. 네. 이거는 제스트를 믿어야 돼요. 사냥꾼의 분노까지. 크루즈가 독사의 구덩이 펼치고 해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론으로 확인하고 될 거거든요. 스시보이즈 그런데 RB를 잡네요. 차라리 이거 구덩이 써 주면 땡큐인데요, 차라리. 네. 자, 그러면서 뱀이빨 안 해체하고 빠지겠죠? 충격 화살. 자, 여기서 그, 아, 잡았어요. 이게 제스트예요. 이게 사냥꾼의 분노. 사냥꾼의 분노. 제스트. 아, 근데 잡으러 왔어요. 아, 그러네요. 예. 해체 작업 시작됩니다. 그만 와, 그만. 그만 와. 오케이. 어, 다시 뒤로 빼입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서 A 쪽으로 진입하고 있는 DRX인데요. 아, 마코 예상 못하죠 이거는. 네. 이러면 A 가야 돼 빨리. 설치 됐고, 야, 설치 이미 됐네요. 사고 만들고 싶은 그렇죠. 버즈인데. 자, 이거 수비, 수비 심판입니다. 심판. 수비 측의 심판. 버즈 변수만 들려고. 야, 버즈, 버즈, 버즈! 와, 버즈 변수만 들려고! 둘을 잡아냈고요. 버즈가 셋을 잡았습니다! 버즈의 센스! 이제 4대2. 와, 버즈 슈퍼플레이! 이렇게 버즈! 다 차려나요! 버즈의 맹활약 5대4로 다시 앞서나가는 DRX입니다. 탈락폭포는 있는 거 봤고. 네. 그다음에 여기 그들만의 리그인데 RB 선수가 아, RB 아, 자 이러면 뒤가 열려요. 이제는 없겠지라고 생각할 만한 시간이어서 설치가 돼 가지고. 네. 자, 그러면서 폭지 사냥꾼의 분노. 사냥꾼의 분노. 아유, 진짜 야, 진짜 반발의 차로. 예, 오, 마코가 크루즈를 오! 버즈와 제스트. 가나세 칼포. 자, 이거 오퍼 떨구면 다음 라운드조차도 돈이 없으니까 탈 때 다 마무리 되거든요. 이것만 네. 마무리 잘하면. 위아래 더블. 여기서 아, 그렇습니다. 마코 버즈가 아, 정리를 해줍니다. 7대4. 그리고 이게 지금 반복된 운영인데 못 막아요 지금. 그러네요. 그래서 저지 들고 왔거든요. 자, 이게 지금 이게 사고 내겠다는 건데 여기에만 자, 사고 안 나면? 이거 크루즈 본인이 급해서 나와요 이제. 네. 이야! 알비가 잡았어요! 자, 그러면서 필! 필! 체력 1! 체력 1! 이러면 빨리 심판. 아니, 가네! 아, 가네한테 스택스까지 끊겼어요. 알비? 알비! 아, 그런데 이거 진짜 질 거 아니었는데 가넷이 아까부터 탈로는 아마 더 거세게 밀고 나올 거거든요. 그거 받아 먹으면 좋습니다. 자, 집보이즈가 일단은 스파이크를 설치합니다. 어, 주황이 폭도 여기서 뒤쪽? 아, 스시보이즈 잡았어요, 버즈가. 오늘 정말 스시보이즈가 우리 편인 게 네. 저 좋다는 게도 못 맞춰가지고 우리가 네. 기회가 되고 있어요. 알비, 연막 안쪽을 노립니다. 만조로 반 가렸어요. 자, 그리고 아, 교수에게 버즈가 잡혔습니다. 어? 어? 알비? 교전 자, 좀 더 봐야 돼요. 좀 더 봐야 돼요. 괜찮아요, 지금. 자, 3대 해체만 해놓고 싸워도 마코가 됐습니다. 마코가! 한 명만 잡아주면 돼요! 그대로 해체하면! 해체! 해체! 이렇게 라운드 승리! 와, 8대5로 벌립니다. 이쪽으로 모이고 있는 DRX입니다. 만조? 못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오겠어요. 자, 일단 영역 그어놨어요.
어, 정찰 농사 깨줘야죠. 어, 오케이. 어. 하나. 짚보이즈가 제트 잡으면서. 어, 괜찮아요. 어, 교환만 됐어요. 아니, 교환만 돼도 돼요. 네, 한 자루만 더. 상대도 지금 스킬이 없어요. 네. 충격 화살 말고는. 알비. 여기서 들어오는. 아, 잘 긁었는데. 아, 그러죠. 잘했는데 이거는. 어, 잠깐만요. 위에 있는 거 보는 거 같은데. 머리 위에서. 아, 위에 있는 거 몰랐어요. 당겼네요. 이거는 네. 스택스가 5등에 에이, 줘. 야, 이거 그냥 아예 대놓고 리텍 하자. 네, 상대 심판도 있다 보니까. 근데 크루즈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겨야 돼요. 아! 여기서 교환. 근데 우리 지금 컨베이어에 둘이에요. 어, 아, 버즈가 먼저 쓰면 안 되는데. 아, 이러면 폭지가 마코까지 끌어냅니다. 이게 G가 한 턴 해줬으니까 본대가 그 다음 턴하고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들어가질 않았어요. 자, 그럼 공간이라도 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버즈. 네. 자, 하나, 둘, 셋. 자, 다른 선수가 하나를 끊었습니다. 크루즈, 지포이. 해체, 반. 반 해체. 반 해체까지는 성공했어요. 자, 이거 배짱만, 아, 오네요. 아, 잡으러 오네요. 네, 그러네요. 배짱 해체 말고 없어요. 예. 이동에 들어가면서 탈론 이스포츠가 이번 라운드를 잡습니다. 지금 미드나 B맨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원래 못 돌리는 게 맞는 건데 네. 탈론을 일단 돌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폭지, 화살 준비, 연마. 자, 위로. 자, 정찰용 화살 찍혔고요. 이거 진짜 이겨야 돼, 포텍이라. 네. 네. 아, 이거 지면 그냥 역전됩니다. 아, 마코! 마코가 하나 잡아냅니다. 체스트! 마코 대박! 체스트! 그렇죠! 이거죠! 알비까지 정리하면서 우리도 포스텍 하는 거죠! 결국! 어? 폭지? 아, 2대1 충격용 화살 뒤쪽으로 물러납니다. 자, 여기서 나와요. 정리하죠! 아~ 마코가 정리해줍니다. 작전 성공! 네. 자, 이제 다섯 명의 선수 탈론 e스포츠 모두 A사이트 쪽으로 야금야금 공간 먹어들어 갑니다. 조용히 와요. 제스트 있는데? 와, 이거 근데 제스트? 여기까지 들어온 거 모르는 게 소름이에요. 오, 지금 일단 와, 하나... 와! 네. 와! 아니, 어, 너무 놀랐어. 스시보이즈가 잡았어요? 말이 안 되는 샷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코. 아, 마코는 아. 한 명 잡아준 게 다행인데 사실은. 네. 자, 4대3 알비 대박. 어, 그리고 크루즈 알비 3대2가 됐습니다. 아, 이거 그냥 세이브 하는 게 네. 예. 네. 망대 위에 하나 있어요. 끌어칠 준비해야 돼요, 위로. 자, 자 이거 연막샷 때려봐야 돼. 아, 일단은 들어오잖아. 어, 앞쪽으로 나가요. 어, 본인이 위험했어요. 아니까 네. 다시 내려옵니다. 자, 사냥꾼의 분노로 억제해주고 있고요. 지금 머리 위에 있는데. 자, 여기서 쇼팅! 둘 잡았어요. 자, 둘, 대요, 대요, 대요. 됩니다. 2대2. 아, 가네! 아, 선수! 와, 가네, 진짜. 자, 그런데 자, 들어가면, 네, 들어가면 믿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아. 위치 발견! 오! 자, 근데 체력이 너무 없어요. 체력이 일단 너무 없고. 자, 일단 화살 보내놓고. 이쪽은 아니구나. 오른쪽 네. 찍고 나갑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빡! 오! 아, 안 들어갔어요. 칼날 폭풍이라서 오히려... 저... 아! 갸네 선수가 칼폭으로 제스트를 정리합니다. 자, 위치를 파. 자, 주방, 주방. 이거 주방 처음으로 온 거라 네,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이러면은 백업이 늦어지고 A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쪽에서 격전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자, 여기서 알비가 알비. 두 명을 끌었어요. 마코. 마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이제 4대 2. 설치 못 했어요. 이거 백업 라인 지금 버즈가 이미 뒤를 물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버즈 싸우지 말고 들어야죠, 그냥. 자, 여기서 잡아 낸다면 제일 중요한 라운드예요, 이거. 자, 여기서 자, 하버 쪽 누가 먼저 죽느냐? 버즈 서로 견제는 하고 아, 있어요. 아, 스택스! 아, 스택스가 폭지 잡았습니다. 이런 캐라운드 마무리. 야, 그러고 11점인데 네 명 생존. 장막 뒤쪽에서 이제 진입하기 시작하는 탈론 e스포츠. 어, 아, 가네 선수에게 잡힌 버즈예요. 오판, 이제 알았죠? 오판. 스택스 무리하면 안 되죠. 자, 이제는 설치. 어, 스택스가 자, 그래도 스시보이즈를 올해도 이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미드에서 아, 아, 크루즈가 마코 잘랐네요. 이러면 크루즈한테 크게 휘둘립니다. 자, 잡아야 되는 이번 라운드. 그러니까 크루즈 버리고 앞으로 가자. 네. 그러면 순간은 3대 3이다. 장막 안쪽에서 네, 가네시, 가네시. 가네차. 오, 오, 이거 가네요. 알비가 잡았어요. 그냥 배짱 해체. 그냥 배짱 해체. 야! 배짱 해체! 와, 이게 됐어요. 와, 여기서 스파이크 해체라면서 자, 근데 A의 방어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거든요. 오폼 있는 거예요. 퍼즈!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탈론도 위기 느끼니까 크루즈가 따로 노는 건데 저거 끊기는 순간 탈론 미래 없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끊기면! 아! 야, 스택스가 크루즈 잡았어요! 아! 잡았습니다! 저거를 잡고 뺐어요! 이제 5대 3의 구성. 자, 갈 곳을 잃었습니다. 네, 지금 A도 갈 곳을 잃었어요! 여기서 퍼즈가 또 잡아갑니다! 올라가요! 남아있는 선수는 단 두 명! 가네까 짚보이즈만 남아있어요. 스택스가 예. 도는 거 몰라요.
자 이제 스파이크 설치를 합니다. 자 심판 봉쇄 종합 선물 세트 어디에 서 있을 거냐 갑니다. 교환됐고요. 지금 보이면 나왔어요. 내기 직전 체력은 30 디아렉스 디아렉스가 이제 라우드를 만나러 갑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